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. 먼저 지난 한 주간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뉴스부터 살펴보시죠. 지난주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됐던 뉴스는 제주를 다녀간 미국 유학생 확진 소식입니다. 이 뉴스는 지난 한 주 동안 4,400여 명에게 전달됐고 800여 명이 관심을 보였습니다. 유학생 모녀는 지난 20일 제주에 입도한 뒤 당일 증상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4박 5일간 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는데요. 때문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 모녀에게 최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대처를 공언한 반면 이 모녀가 거주하는 강남구청장은 이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큰 파장을 불러왔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